제보상 운동 기념관. 기생, 여자라서 감히 남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낼 수가 없어 100원을 내었으니 오직 누구든지 1,000원, 10,000원을 내면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리라. 병사, 휴식 중 흡연하는 연기가 밥 짓는 연기와 같았는데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자 흡연하는 병사가 없었다. 죄수, 국채 보상 운동 소식을 듣고 비록 죄수이지만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음식값을 절약하여 한 푼, 두 푼 모금한 의연금을 보낸다. 외국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 어린이, 내가 비록 어린 여자아이지만 역시 국민이라 보태지 않을 수 없겠다. 거린, 러일 전쟁 때 일본인의 군비 보조는 대단하더니 국채 보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저 부흥가 참석하는 인력거를 타면서 담배 피우는 연기가 콧구멍으로 무럭무럭 나오는 것이 화룡성 굴뚝과 비슷하다. 이거 여자들 그거 그 머리에 꼽는 거죠. 비녀라 그러나? 잘 모르겠네요.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확산한 국민운동. 대구 단연의 관계자들은 경북 국채보상도 총회를 결성하였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41개군의 국채보상에 연금수합소를 설치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은 이내 전국으로 확산하여 서울의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중앙회 무사 등 무려 30개소가 여러 지역에 생겨났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 황제는 바로 담배를 끊었고 전직 고관과 지도급 인사들도 참여했다. 온 국민이 호응하여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자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4월에는 대한매일신보사 안에 각 지방의 수금을 총괄하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국채보상연합회 의소 등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확산이 되었군요. 야, 이 무수히 많은 한자들 보십시오. 예. 한글하고 섞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소장기간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이고요. 일본의 침략전략과 경제적 침탈 이런 부분은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 사진 하야시 얘기도 나오고요. 1904년 일본의 침략 전략과 경제적 침탈. 1905년에서 1906년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시작과 확산 국채보상은 광문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정부 대신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 2월 27일 국채보상운동의 결과